그냥 무역 도시여가지고 진짜 올드타운인데 올드타운. 이거 호이안은 15세기부터 한 18세기까지 동남아에 어마어마하게 거대했던 무역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가 서로 섞여 있어요. 너무 예뻐요. 호이안 등도 있고. 맞아요. 따라와 봐요. 뭔데? 가야 할 코스가 있어요. 가야 할 코스가 있다고? 어디 가야 되는데? 호이안 도착하자마자 충천부터 해야 돼. 이 집이? 이 집 뭔데? 차. 차? 그럼 여, 무조건 여기 도착하면은 이거 먼저 먹고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사실 나 여기는 안 가봤는데. 근데 여기는 포토존들이 다 있어요. 연잎은 대나무 빨대 있죠. 오케이, 맛을 한번 보자. 이거 달라? 맛있어? 달아? 달고 약간 시고 약간 떨떠름한데 되게 맛있어. 어? 무슨 차야? 그 무슨 맛이에요? 홍차 맛 비슷한 아이고. 건가? 홍차 느낌도 신기한 맛이 아닌가? 시고 떨고? 그지? 야, 표현해봐. 야, 그 말이 맞네. 그지? 어. 단데 시고 달달한데 약간 쌉쌀하면서 맛있는 맛. 그치? 아니 맛있다. 진짜 맛있는 맛이고 약간 한약재 냄새 비슷한 것도 나고. 근데 다른 지역에는 아예 없어. 아, 여기서만 먹을 수가 있는 거네. 아~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기 왜 이걸 올려야 되는지 꼭 오셔서 인증샷 찍어 가세요. 아, 근데 이거 예쁘다. 이렇게 연꽃이랑 이렇게 나무대기랑 해놓으니까. 근데 다 예쁘게 해놨잖아. 사진 찍게. 갑시다. 갑시다. 앞에 보이죠? 어딘데요? 제 앞에가 이거예요. 아, 저 빨간 거 보이는 게? 네. 오! 갑시다. 그 앞에 보이죠? 어딘데요? 저 앞에가 이거예요. 아, 저 빨간 거 보이는 게? 네. 그렇지. 다리구나. 네. 여러분,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내원교입니다. 여기가 뭐냐면은 왼쪽으로는 일본인 마을이 있었고요. 오른쪽으로는 중국인 마을이 있었어요. 맞아요. 나라별로 진짜? 마을이 정해져 있구나. 일본인이 중국 마을과 일본 마을의 화합을 위해 가지고 지은 다리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일본풍의 느낌이 많이 났는데 그 후에 일본인 마을은 없어지고 중국 분들이 여기서 계속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보수를 하던 과정에서 중국의 색채가 짙어진 거예요. 빨갛게. 저 방금 봤던 저 내원교는 그 이만동 화폐 있잖아요. 네. 그 이만동 화폐에 딱 그려져 있습니다. 아. 그만큼 베트남의 랜드마크가 바로 저 내원교입니다. 아. 그리고 이 앞쪽으로 보시면 야 난리 나요. 여러분 진짜 난리 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 뷰 어떻게 할 겁니까? 와, 이러니까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해. 진짜 보는 게 다 그림이야. 너무 이쁘다. 저희가 엄청 번성한 곳인데 중심지가 단양으로 옮겨간 거예요. 맞아요. 덕분에 저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네. 여기 있는 건물들이 기본적으로 최소 200년씩 그냥 사진 찍으시면 거기가 힙해요. 완전 힙하게 찍히고 완전 인생샷 다 잡으실 수 있어요. 여기는 진짜 사진밖에 할 게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다낭 오셔가지고 바나에 갔다가 호이안 오시면 1년치 인스타 업데이트 사진 다 뽑아가시는 거예요. 1년치 진짜로.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서 이렇게 태워줄 수가 있다고. 그치. 어? 타야죠. 동작이 배 타야지. 아, 이게 진짜 이렇게 코코넛 그 나무로 만든 배가 이렇게 그냥 덩그러니 있네. 아, 코코넛 나무로 만들었어. 저 배를 제가 관광객 처음으로 탔어요. 진짜요? 제가 저거 1호 관광객이에요. 어떻게 누가 인정하세요? 그 여행사 오빠가 이 관광을 개발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1호 연예인이 저예요. 와, 네, 진짜로. 와, 멋있어. 그래서 저런 색깔도 없었어요. 와. 집이 두 집밖에 없었어요, 사실. 와. 정말 저거 한번 타시면 무조건 만족하세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진짜. 재밌어요. 대만 동동강 커피장 같은 건가? 더 재밌어. 막 돌아줘요, 막 이렇게. 더 재밌어. 아, 이거 오른 거 이거 뭐야? 나 따라가서 좀. 오케이. 안녕. 오케이, 바이. 예, 바이. 근데 코코넛 배 타고 어디 가는 거야?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야? 요! 이야. 얼마나 재밌는데요, 저기가. 저기 인생샷 찍어야 돼요. 야, 재밌어요.
예. 아니 되게 잘 간다 생각보다. 어 앞으로도 가네? 네. 또 가요 여러분. 둥둥둥 또 가요. 근데 여기 앞으로 가면 뭐가 있는 거야? 여기 공연하고 있대. 아. 꽝남성 전통음악이랄까? 엄청 어? 스팟이 나옵니다. 자, 저 보세요. 공연 재밌습니다. 야, 진짜! 야, 이거 아무 공연해주세요. 클론이에요? 클론. 아, 버튼, 클론. 내일 또 공연을 한다고? 어. 무대가 저기 스테이지야? 네, 네 스테이지예요. 난리 나죠? 뭐야? 디스코 방파. 디스코 방파. 디스코 방파. 이거 진짜 코어 운동이 좋겠다. 난리 나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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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라고? 나 찍어줘. 나 진짜로? 아, 태워주셔. 아, 대박. 아 잠깐만 저기 태워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보세요! 그냥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여서! 호루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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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내가 도둑이 잘했어 야 저기 봐봐 말라봐. 태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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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기 봐봐 태우자 아 호랑이 기진맥진하겠다 와 진짜 난리 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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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무 어지러워 아 나 토할 것 같아 근데 한국 노래도 요즘 유행한 노래가 엄청 나와요. 다 들려. 황진이도 나요. 황진이, 황진이, 진이야? 몰라요? 저 갔을 때 그거 나왔어요. 뭐? 김효철 선배 따르릉 나와가지고 어, 그 수많은 배트남 분이 따르릉, 따르릉, 내가 네 오빠야. 몰라요? 네 오빠야. 준비하시고 몰라. 완전 저기는 한국이에요. 그러면 꼭 둘이 같이 여행 갔다 온 것 같아. 다 그 시기인가 보다. 그 시기. 즐거운 상상 채널 S.